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 그냥 책 순서대로 제가 오늘 목이 쉬어서 약간 목이 쉬어도 되는 노래를 불러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도 한용혜 씨가 약간 허스키하게 부르셨던 노래인 것 같아서 마침 맞게 걸린 것 같아서 노래 전해드려볼게요.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통기타 가수를 시작하던 24살, 그러니까 지금 한 26년 전에 제가 여기 안양에 보면 안양 일본가라고 그쪽에서 이제 노래를 시작했을 때 통기타, 그때는 이런 반주 기계가 없고 그냥 이런 기타로만 가지고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그 시절에 나왔던 노래입니다. 여러분 잠깐만요. 화면이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한 곡인데 그때 제가 통기타를 처음 시작할 때라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무대도 많이 봐와야 되고 해서 그런 업소를 많이 이제 갔었죠. 회사에서 퇴근하고 여의도에서 퇴근해서 안양으로 오면 한 7시 반 정도 되거든요. 7시 반에 일본가에 있는 이제 라이브 카페나 라이브 커피숍에 가서 11시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시간 시간 8시 타임, 9시 타임, 10시 타임, 11시 타임까지 그때 11시 타임은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. 버스가 12시 안에 끊어졌던 시대라서 그때 제가 자주 가던 그 커피숍에 그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거의 매일매일 불렀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 기타 배운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아, 저 가수는 왜 저 키로 부르지? 막 이런 그 연구의 대상이 됐던 가수들이 그냥 음악을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하는 것과 저 사람이 하는 것의 연주법도 코드도 틀린 이유가 뭘까? 막 이런 그 막 제 나름대로의 막 독학을 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이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잘 못 부르지만 한영희 씨의 노래 누구 없소. 새벽은 또 그렇게
주님.